よし <noise>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시청 중이신 글로벌 리더스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배재현입니다. 예, 그 아침에 일찍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 오늘 이제 와서 오상석 사장님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더 사장님들이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방송팀 너무 고생한다, 너무 고생한다 말로 위로해주면서 일은 더 시키는 잔인한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매일 아침 이렇게 나와야 되는 방송 스텝으로 활동해주신 오상석 사장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룹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과정인데요. 그 수, 목금 매일 아침 9시에 여러분들한테 몸에 그 여러분들 건강에 그러니까 모르면 손해 보는 건강 상식과 모르고 손해 보는 그 제품 상식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순서로 우리 몸의 주인공은 미생물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강의를 첫 제일 처음에 넣은 건 우리 몸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위장관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고요. 나무로 보자면 뿌리에 해당되는 게 우리 몸의 위장관입니다. 나무에 뿌리가 손상이 되면 그 나무가 잘 살지도 못하고 당연히 열매도 못 맺듯이 우리 몸도 위장관이 손상되어 있으면 건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거울 속에 비친 지금의 모습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지. 정말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죠. 또, 나이 들어서 아프다고 전체 국민의 80%가 60세 이상이면 약을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90세가 넘은 나이에 저렇게 멋진 근육과 멋진 외모. 당연히 건강하시겠죠. 저는 건강을 가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요, 세계 장수학연구소가 가장 큰 연구 재단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많은 연구비를 쓰는 데가 세계 장수학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수학 연구소에서 수만 가지, 10년이라도 건강하게 젊었을 때처럼 건강하게 또 오래 살고 싶다는 그 연구를 살고 싶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견된 사실은 몇 가지뿐이 안 돼요. 몇 가지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오래 산다 이렇게 하면 건강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들 되게 많죠. 뭐첫 번째로 말하자면 위가 손상되는 이유는 맵고 짠 음식이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위를 손상시키는 건 뜨거운 음식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말라야 건강하고 오래 살수 있다 얘기하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본인 표준 체중, 표준 체중에서 5kg 이내로 약간의 과체중 그러니까 정상체중에서 5kg 이내로 과체중일 때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 이런 보고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바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장수학연구소에서 수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유산균을 먹어보기도 하고요. 오메가3 지방산을 먹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름을 먹기도 하고요. 또 좋은 물을 먹기도 하고, 또 명상을 하기도 하고, 수만 가지들을 다 했는데 발견된 사실은요. 딱두 가지 뿐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식하라는 소식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기 전에 일단은 적은 양을 먹었을 때 대신 칼로리가 있는 걸 적은 양을 먹는 거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처럼 필수 영양소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식하고 제대로 먹었을 때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 그게 밝혀진 게 하나였고요. 그 다음부터 수십 년 동안 밝혀진 사실이 이렇게만 하면 젊고 오래 산다.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장성 연구소에서 최근에 발견한 건 뭐냐면 100세 이상 초장수 노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거나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장이 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수하고 건강하고 앞에 그림처럼 행복하고 오래 살려면 첫 번째는 속이 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이 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 속이 편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게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겁니다. 마이크로 바이옴은 뭐냐면, 우리 몸에 정말 미생물들이 많이 삽니다. 피부에는 모낭층에도 미생물이 있고요. 여러분들 겨드랑이에 땀나면 냄새나죠. 거기도 미생물들이 있는 거고요. 발에도 미생물이 있어서 냄새를 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피부가 좋다 나쁘다도 피부에 미생물의 생태계가 좋으면 피부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피부의 생태계가 나쁘면 건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로 들면 모낭충이라는 건 피부에 미생물의 생태계가 좋지 못해서 나오는 게 모낭충입니다. 자연스럽게 항생제를, 그 독한 항생제를 바르지 않아도요, 그 피부에. 미생물의 생태계를 좋게 하면요 모낭충의 개수는 줄어드는 거죠 위도 똑같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같은 경우는 위의 미생물의 생태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위점막에 미생물의 생태계가 좋으면요 절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개체수도 현저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 미생물 몸에 사는 미생물들의 생태계를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든요. 여러분들 나무가 있고 나무가 하나가 있, 있으면 그냥 나무지만 나무가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숲이 되죠. 그 숲들이 모여서 지구라는 생태계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 지구의 생태계들 숲이라든지 이런 동식물들 인간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으면 지구의 환경이 무너지고 그고통은 고스란히 어디가 받요 지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의 주인공은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미생물의 숙주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수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미생물의 생태계가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생물의 생태계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미생물의 생태계가 깨져 있으면 그때서부터 건강을 잃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려면 여러분 먹고 싶은 것 입이 땡기는 것 드셔야 돼요. 아니면 미생물한테 잘 보여야 돼요. 미생물한테 잘 보여야 여러분들이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움 그리고 오래도록 살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 그 빌 게이츠 같은 분 같은 게 어떤 얘기냐면, 세상을 바꿀 세 가지 기술 중에 첫 번째로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부터 음식을 먹습니다. 자기 자기 씹어서 먹죠. 그럼 위로 통과하면서 위에는 염산이 나옵니다. 위산이 나오죠. 위산이요. 모든 음식물들을 소화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중요한 건 소화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지 그 자체로 소화가 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서 저 12지장 내려올 때 간 밑에 파란색 있죠. 저게 담낭이거든요. 담낭에서 쓸개즙을 저장했다가 쓸개즙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쓸개즙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제일 소화되기 힘든 게 기름이거든요. 근데 이 기름을 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기름하고 물하고는 안 섞이죠. 그래서 그거를 기름하고 물하고 섞는 걸 유화제라고 하는데 저 담즙이 유화제 역할을 해서 기름이 소화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리고 췌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음식들이 소화될 수 있는 효소를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로 장에 도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 속에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아요. 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우리 몸에 미생물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장이거든요. 장 속에만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생물들이 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이 음식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때서부터 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미생물들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그 생각하셔야 될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장어 먹고 뭐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미생물의 생태계가 깨져 있으면 온전히 그 안에 있는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합니다. 특히나 식물 속에 있는 미네랄 같은 경우는 미생물들이 일일이 그걸 다 분해하고 자기 쪽에서 이거는 철분, 이거는 칼슘, 이거를 다 만들어놔서 그걸 흡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깨지면 우리가 온전히 미네랄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이크로 바이옴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이 온전히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 것이 다 미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이게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영양을 그, 해주고요. 또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K 같은 걸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또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들이 있냐면 장벽을 보호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그 미생물들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이 미생물 속에 미생물들은 유익균이 있고요, 중독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 중독균이에요. 근데 이 중독균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유익균이 많으면 중독균이 유익균에 가서 붙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해균이 많으면 이 장내 미생 중독균들이 유해균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이게 전체가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생물들의 생태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가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항생제 오남용이죠. 항생제를 먹으면 유해균도 죽지만 유익균도 죽습니다. 그래서 장벽에 달라붙어 있던 유해균들이 먼저 득세를 해주기 때문에 이들이 중독이을 자격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깨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에 의해서 또 하나 결정되는 게 바로 뭐냐면 면역입니다. 어렸을 때는 면역세포는 흉선에서 주로 훈련을 받아요.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 뼈에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흉선으로 가서 얘네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 입대하지만 입대하자마자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총 쏘는 법도 모르고 무기를 다루는 법도 모르고 전술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 훈련을 흉선을 시키는데 중요한 건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흉선이 태화하고요. 이 군대 면역세포들을 훈련을 어디에서 시키냐면 장에서 면역,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장내 미생물이 생태계가 나빠 있으면 이 면역세포들이 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생태계가 깨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태계를 깨뜨리는 우리가 항생제를 너무 자주 먹고요. 중요한 건 나는 항생제 먹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 주로 드시는 야식으로 먹는 치킨 드시잖아요. 치킨에도 항생제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먹는 양식 어류들 있죠. 대표적으로 장어죠. 장어 같은 경우는 아주 비싼 돈 치어가 정말 비쌉니다. 여따 먹이를 키워서 몇년 동안 키워내는데, 이 과정 중에 얘네들이 다치면 어떻게 돼요? 병들면 전부 다 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항생제가 들어가는 거고, 물론 법적으로 허용치 이내에서 주긴 합니다. 심지어. 심지어 한강물, 수돗물에서도 항생제가 검출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생제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의 생태가 계 깨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속에 들어 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 외에 여러 가지 성분들인데 이것들은 장내 생태계에 치명적인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장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 어쩌 보면 밀가루보다 더 나쁜 음식인데 그게 바로 맥주입니다. 어? 독일 사람들은 맥주만 먹어도 괜찮은데요. 이 독일이라든지 유럽, 서양 사람들은 점막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맥주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와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양인들은 점막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런 맥주같이 점막을 자극하는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는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장내 점막이 손상돼서 미생물의 생태계가 깨진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장내 미생물들의 생태계가 깨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소장에 있는 육모들이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들 있죠. 그것들이 바로 유산균들이 그 유익균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세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밀가루를 먹고 항생제를 먹고 그다음에 그 맥주를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 받는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저 미생 그 유익균들 소장 육모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유익균들의 틈이 벌어집니다. 그럼 유해균들이 저그 세포벽에 달라붙겠죠. 그러면 이 유해균들이 저 세포벽을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장내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장내에 있는 건 변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변이 속에 일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또 치명적인 게 뭐냐면 저것들이, 저것들이 전부 다이 장세포에는 바로 밑에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 속으로 바로 침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장누수 중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장 속에 있는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라든지 세균 찌꺼기라든지 심한 경우는 바이러스 자체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혈관 자체로 이게 뚫려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자가면역질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 이유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중요한 건 뭐냐면 먹은 음식을 흡수하게끔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두 번째 역할은 면역에 영향을 끼친다. 세 번째는 독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네 번째는 영양소를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미생물의 생태계가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 보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첫 번째 몸무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되지 못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냥 뭐 소화 분해되지 못하니까 몸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나머지 칼로리만 남아 흡수됩니다. 그러면 흡수된 이 칼로리들만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가 쉽게 살이 찔수 있는 체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마른 쥐에 마른 쥐에 그 유산균을 마른쥐의 장내 그 미생물들을 비만쥐에다가 비만쥐의 장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거다 투입을 했더니 비만쥐가 똑같이 먹었는데 살이 빠지더라.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비만쥐에 미생물들을 마른쥐에 장 속에 청소를 해낸 다음 투입을 시켰더니 이 쥐가 똑같이 먹는데 살찌기 시작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IQ와 스트레스 기분, 수준까지,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분까지 영향을 미쳐요. 장이 편한 사람들은 항상 웃죠. 근데 장이 불편한 사람들은 항상 민감하고 찡그르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의 뇌는 각 부분마다 센서를 심어 놨습니다. 우리 몸에는 어마어마한 센서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센서들의 영 상태를 보고를 받고 뇌에서 이렇게라 저렇게다 지시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센서가 가장 많은 게 장입니다. 우리 몸의 센서 중에 50%가 장에 몰려 있어요. 근데 장내 미생물이 생태계가 나쁘면 어때요? 여기 문제 있다 저기 문제 있다 여기서 전쟁 났다, 여기 뚫렸다, 막 신호를 보내겠죠. 그럼 이 복잡한 신호들이 뇌로 다 몰리게 되니까 뇌가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잡할 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호들이 엉키면서 기분도 떨어지고 iq라든지 집중력도 문제가 생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질병에 걸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 체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체 기능 신체 기능이라면 <laughs> 여러분, 활기차게 살고 싶죠 활기차게 살고 싶으면 간이 건강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내 미생물이 생태계에 나쁘면 독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의 생태계가 망가짐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는 그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 소화되지 않은 영양소들이 남아 있다 보면 여기서 유해균들하고 맞물려서 여기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독소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방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간으로 통합니다. 이 흡수된 영양소가 간으로 갈수 있도록 간 문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독소도 똑같이 간으로 갑니다. 그러면 간에서는 가뜩이나 해독할 게 많은데 그걸 온전히 다 해독을 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간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대사라는 게 있습니다.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만들어내는데 이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먹은 음식을 신체에 필요한 근육이라든지 피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장의 미생물이 상태가 나쁘면 간이 나빠지면서 먹어도 피곤하게 되고. 피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똑같이 운동을 해도 잘안 만들어지고 쉽게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특히나 노화에 아주 중요한 영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이 튼튼해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면역 기능 좋아져야 되고 다양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노화고요 실제로 백세 이상 초장수 노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백세 이상 초장수 노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장내 미생물에 세 가지 공통된 유익균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화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의지력과 피부에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피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아까 얘기했듯이 혈관 속으로 독소가 바로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 누수 중후군에 의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간을 통해서 해독될 시간도 없고 몸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몸의 입장에서 이게 몸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변으로 나갈 건데.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거를 피부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한 가지는 간이 손상되면, 간이 손상되면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면 피부에 필요한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 자체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마이크로 바이옴이 결정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생물의 생태계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유산균이 필요한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유산균이 늘 파괴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유산균을, 유산균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마리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유산균은 딱 들어갔는데 내가 살 만한 환경이면 막 번식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만 들어가도 무한 번식을 해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딱 들어갔는데 이게 살 만한 환경이 아니야. 그러면 다 죽습니다. 오래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보충해 줬으면 5년, 10년은 괜찮아야 되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유산균을 달고 살죠. 왜냐면, 장내 생태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유산균이 살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미생 그 장내 생태계를 망가뜨린는거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현대인들이 소화되기 힘든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찌꺼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집에 음식물 찌꺼기 한한 한 달도 못 떠보니까 곰팡이가 다 생기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근잘근, 최대한 천천히 씹어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그러질 못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대신해 줄수 있는 게 뭐냐면, 소화 효소를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의 프로발란스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가지 조건이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현대인들은 대략적으로 70%가 장 누수 증후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세요? 기분이 자꾸 다운되세요?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 않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에 트러블이 있고요. 면역계가 약하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장, 누수, 증후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장, 누수, 증후군을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이 바이탈 프로발란스고 저거는 유일하게 메나테크에만 존재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품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바이탈 프로발란스가 그럼 장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보시면 장에 좋은... 다양한 성분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뭐냐면 미생물의 먹이가 되거나 장 점막을 튼튼히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셔야 될거 뭐냐면, 비오틴 옆에 보시면 오렌지 자몽 추출물 있죠. 오렌지 자몽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귤이나 오렌지 자몽 보시면 안에 과육하고 껍질 사이 하얀 부분 있죠. 그게 바로 그 그게 바로 이제 그 오렌지 자몽 추출물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주로 그 하얀 부분을 잘 먹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미생물의 생태가 계 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먹어줘도요, 먹어줘도 이게 몸에 필요한 성분들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렌지 자몽 추출물에 그 하얀 성분들이 장 속에 들어가서 미생물들이 이걸 막 분해해요. 분해하다 보면 그걸 뭘로 만드냐면 부티르산이라는 거 만듭니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를 만들어요. 그럼 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데 부티르산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지방과 포도당 대사 조절한다는데 쉽게 풀어주리면 여러분 장이 활차게 움직이려면 장 세포도 먹이가 필요하죠. 장 세포의 먹이기 특히 장 근육 세포의 먹이가 뭐냐면 부티르산이에요. 그래서 저 부티르산이 많아질 때 장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있고 장이 잘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장이라는 게 거의 6m에서 8m에 해당하는 길이에요. 특히나 이제 동양인들은 장 길이가 길죠. 근데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장에 좋지 않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긴 장들이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장들이 움직이려면 장의 근육세포들이 활기차야 되고, 장의 근육세포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려면 먹이가 필요한데, 그 먹이가 바로 부티르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이 잘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 부티르산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렌지 자몽의 그 하얀 부분앞만 먹어봤자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조제로 먹어야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과 당뇨도 예방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하고요. 뇌건강 촉진도 하고요. 항염증 효과도 있고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을 높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부트리산으로 바뀔 때도 있고 플라보노이드로 바뀌기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로 바뀔 때는 지금 보시는 것이 자가포시. 그러니까 병든 세포, 노화된 세포를 빨리 잡아먹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준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뇌기능 조절, 장 내벽을 보호하고요. 항염 성질이 강하고 수명을 연장한다. 다두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게 바로 이 오렌지 자몽 추출물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탈 프로발란스는 저 핵심 성분과 부재료들을 잘 써서 여러분들의 장벽을 보호하면서 장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제품이고요. 특히나 피부에 트러블이 있거나 아까 장 누수 증후군의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 사람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고 여러분들이 꼭 자부심을 가져야 될건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장벽을 보수하는 제품은 메나테크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화 효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시스템의 프로밸런스는 우리 몸에 들어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분해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어있고요. 저 중에서 특히나 브로멜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몸 속에 있는 있으면 안 되는 혹들이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호주에서 어떤 여성의 위암 말기였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도 삼키지 못하고 토해내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치료 방법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 파인애플을 먹었는데 이건 또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파인애플만 먹었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6개월 동안 파인애플만 먹고 정기 검진하러 갔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호주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파인애플 속의 브로멜라인 성분이 우리 몸 속에 있는 혹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또한 가지 저 브로멜라인이 해열 진통작용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저 브로멜라인 단독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스템이 프로발런스는그 좋다는 브로멜라인이 여러 가지 좋은 성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메나테크의 대단한 점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능성 원료도 페퍼민트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걸로서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면 좋습니다. 사실은 생강만 잘 먹어도 소화는 위장 기능은 정말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위장 기능이 안 좋고 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 특징이 생강을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생강 하나만 가지고도 좋아지는데 <laughs> 이 시스템 프로발란스 같은 건 생강을 포함해서 입증된 효과적인 그 원료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장 건강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우리 쉐이커 속에 뭐그 여러 가지 영양소도 있고 그 다음에 엠브로토스 타서 이렇게 막 드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쉐이크식에 반드시 이 시스테믹 프로발란스를 까서 같이 먹습니다. 이미 소화되기 쉬운 그 영양 성분으로 어 있지만 그마저도 더 분해되고 더 흡수될 수 있도록 저 시스테믹 프로발란스를 쉐이크에 꼭 타서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일단은 유산균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유산균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유산균에 마리스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소장에 작용하는 유산균, 대장에서 작용하는 유산균, 그다음에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까지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우리 GI 프로밸런스는 그냥 유산균이 아니고 약처럼 쓸수 있는 유산균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산균은 어디께 좋아? 얘기하는데 유산균은 먹어보고 다음날 편한 게 나한테 맞는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범위로 봤을 때이 GI 프로밸런스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어떤 유산균 제품보다 광범위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중요한 건 코팅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GF로블란스는 코팅 기술이 이중코팅으로 그래서 소장에서 녹을 건 소장에서 녹고요. 그다음에 대장에서 녹을 건 대장에서 녹는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산균에 대한 문의는 많은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산균 만드는데 만드는데 3위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유산균은 좋은 거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우리 유산균도 먹고 다른 집에 있는 유산균은 어떻게 해요? 같이 먹으면 더 좋습니다. 유산균은 다양하게 먹을수록 좋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유산균은 언제 먹어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 GI 프로발란스 같은 경우는 식후에 드셨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요. 이 GI 프로발란스의 찰떡궁합이 바로 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기, 양심에 찔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정심 한 끼, 간단히 감자 한 개, 그 다음에 GI 프로발란스 하나, 이렇게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 마이크로 바이옴, 장내 상태계를 아주 좋게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을 지키는 기초케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니네 메나테크는 밥 굶는 거 말고는 없냐 이렇게 얘기하더라 고막 클린 리셋 이런 거 많이 강조하니까 물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접근할 때 처음에 접근할 때 굶어라기 힘들 때 있죠 또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테 이거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 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사하면서 우리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건 효과는 반드시 나와요. 효과는 반드시 나오는 프로그램이 바로 바이탈 프로발란스와 GI 프로발란스, 시스테믹 프로발란스 거기에다가 요엠브로터스 캡슐까지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고 아까 미생물의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네 가지 제품만으로도요. 여러분들 건강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고 이거는 클린하기 전에 드시면 클린의 명연 반응이 80%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클린의 효과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메나테크 제품 뭐 먹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이네 가지 한번 권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네 가지 제품 가격이 239,900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동주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아이디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사총사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사업자라면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좋은 피부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드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럼 사업자면 우리 150점의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또 25만의 자동주문을 지금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매달 쓰는 것들, 매달 이렇게 먹고 매달 쓰는 제품이 치약하고 칫솔 있죠. 치약 하나, 칫솔 하나 이렇게 딱 하시면 25만 원이 정확히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주문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로바이옴 사청소로 젊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